김영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여기저기서 김 교수님 청하는 분들 많죠? 네,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원래 궁금하긴 한데 특히 요즘은 이렇게 뒤숭숭한 게 많아서 예. 내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궁금해 하던가요? 아니면 뭐 중국, 뭐 미국 다 궁금해요? 뭐 다 궁금해 하고요. 예. 예, 특히 요새 그 중국 경제가 이게 빠지지 않느냐. 예, 그다음에 미국 경제가 지금 확장 국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경제 2% 뭐 내년에도 성장할 것인가. 건가? 네. 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저도 그런 질문 드릴 네. 건데요. 일단 네. 저는 내년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저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인데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KB주택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1986년 통계부터 있거든요. 예. 그걸 가지고 단기 변동은 제거해버리고 추세 뭐 통계적 기피용으로 휴렙 HP 필터라가 있는데요. 그걸 해보니까 조금 이미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 못 알아들었어도 괜찮은 거죠? 예. 네. 네. 그걸 해보니까 이미 상승률은 꺾이고 있고요. 상승률이 꺾인다. 예, 예 상승률이 예. 꺾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 강남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률이 꺾이니까 수준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예, 예 저는 뭐 전국은 이미 작년 11월 이후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거든요. 전국 평균은 원래 상승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상승폭이 예.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찬바람 부는 겁니까? 그동안도 늘 그래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제 상승세가 그래요? 둔화되다가 결국 그 수준도 마이너스로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게 저는 뭐 내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이게 보통 상승률이 또 꺾였다가 다시 또 상승하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닌가 보네요. 예, 제가 장기 추세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아. 장기 추세는 한번 꺾이면은 거의 변동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상승률 예. 정도만 꺾여도 예. 예. 상승률 꺾이고 중요한 변곡점이다. 예. 시차를 두고 이제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보통 이렇게 꺾이면 하락이 어느 정도 갔습니까? 한 5년 정도는 가죠. 5년 하락의 시작이다 이제.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예. 예. 그래서 요새 저 서울 강남 아파트가 많이 오른다고 그러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저 떨어질 때는 강남 아파트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 2013년, 14년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집값이 떨어졌는데 그때 강남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랬었죠. 예. 왜 그러는가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강남 아파트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이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예.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파르게 예, 오르고 가파르게 오르고 수요가 줄어들면 또 가파르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각국에서 소비자 물가 발표할 때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발표하고 근원 소비자 물가 발표하는데 이 근원 소비자 물가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저 원자재, 예. 예, 농산물 이런 것들은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수요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도 저는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럴 것 같은데 더 이상 예. 지을 만한 것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데 예. 떨어질 때도 더 많이 떨어지는 건 수요가 급격히 식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예. 심리가 위축되면 수요가 급격히 식기 때문에. 왜 수요가 식죠? 거기가 핵심 지역이라고 불리는데. 더 빠르게 식는 이유는 뭐예요? 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바꿔지면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저 강남 아파트를 지역별로 아파트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예. 강남 아파트가 금리에 가장 민감했었고요. 그다음에 주가에 가장 또 민감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강남 지역 아파트가 더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에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내년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많이 떨어질 거다 그 말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에 하락 예상하는 전문가분들이 꽤 계세요. 그분들은 예. 늘 하락론자는 아니었고 예. 오를 때는 오른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었는데 제 주변에서도 예. 물어보면 이제 내년에는 좀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찌 보면 하락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최근 10여 년 동안 뭐 경제 변수고 뭐 주가고 거의 변동성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큰 변동성이 한번 나타나는데 예, 저는 그게 내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예,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 가격이 다 그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자산 가격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 정도만 빼면 예.
고점이잖아요 그동안. 예, 예. 그러니 변동성이 여기서 커진다는 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약간 덜 아프게 돌려서 해주신 거네요. 예, 예. 예, 제가 좀 미리 앞서갔습니다만 지난 9월에 와가지고 미국 주식에 또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후로 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과 산업생산 뭐 소매 판매 이런 경제 지표로 평가해 보면 미국 주가 한 20% 정도 앞서가고 있고요. 예. 그래도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유동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 뭐 유동성을 대표하는 M2라는 강의 통화 지표가 있거든요. 예. 그것 가지고 한번 주가를 평가해 봤어요. 그걸로 주가를 평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미국 S&P 500을 예, 독립 변수로 두고요. 네. 종속 변수로 주고 그다음에 예, M2를 설명 변수로 둬가지고 그 잔차를 한번 구해본 겁니다. 그 주가와 통화량 간의 예, 관계. 관계를. 그런데 예. 예. 그렇게 평가해봐도 예, 미국 주가가 통화량에 비해서도 한 20% 지금 과대평가에 돼 있는 상태. 통화량이 늘기는 늘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늘었는데. 늘었는데. 예. 예, 그래서 최근에 뭐 가장 제가 고민하는 게 이게 미국의 산업생산, 뭐 소매판매 다. 이 증가세가 분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만큼 괴리가 지금 발생했습니다. 이게 좀 미중 무역 협상 아마 그게 많이 반영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산업 생산이 증가하는 것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올랐다 그 예, 말인 빠르게 거죠? 빠르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경제를 보면은 예, 지난 2분기에 뭐 2.1% 성장했는데요. 네. 소비가 4.2% 성장했거든요. 예. 소비 중심으로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그다음에 수출, 뭐 정부 지출. 뭐 수출 안 좋고 그다음에 투자도 안 좋거든요. 미국 GDP에 소비가 60% 차지하고 있는데 소비만 증가하면서 지금 경제 성장을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심히 관심을 갖는 거는 가계 컨퍼런스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있는데요. 예. 이게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소비 심리는 오히려 4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보면 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증가할 때는 주가도 오르고 예. 그게 뭐가 먼저인지는 인과관계는 뭐 어쨌든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예. 그런데 요즘은 주가도 오르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오르다가 예. 소비자 신뢰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적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4분기 GDP가 나아지 뭐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아마 4분기부터는 소비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됐을 것 같고. 제 눈에는 중간중간에 주가는 오르다가 소비자 신뢰지수는 좀 꺾이는 구간에 다시 또 붙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 정도 노이즈보다는 예. 요즘 더 큰 노이즈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 경제가 내년까지 계속 성장하려면은 지금 투자는 위축되거든요. 건설 투자도 위축되고 예. 뭐 수출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비 하나만 증가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보면요, 교수님. 예. 그 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교수님이 만드신 거긴 하지만 예. 다른 경제학자들도 그 표 보면 야 이건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왜 교수님처럼 생각을 안 하죠? 다른 분들은 아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있긴 할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내년에 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요,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올해 미국 경제가 2.3% 성장했는데 내년에 한 1.8%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내용 보니까 소비 증가세가 올해보다 많이 둔화될 것이다. 뭐 거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조금씩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그 주식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 이만큼 괴리가 발생한 것은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타결될 것이다. 예, 거기에 너무 좀 강점을 뒀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렇게 뭔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동안 오른 이유는 알겠는데 예. 이게 너무 과열돼서 곧 꺾일 거야라는 예. 생각을 하신 게 꽤 좀 되셨죠. 예, 제가 지난 9월 초에 네. 지금 이 기자님하고 여기서 말씀 맞아요. 그때도 예, 예,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 아직은 주가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은 안 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그냥 시간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 요 변수가 있어서 그랬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으신 게 좀 있으십니까? 지금 아무리 연구해봐도 안 보여요. 예, 제가 보이잖아요. 아까 저 이런 거 산업 생산에 비해서도 너무 앞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기업 수익 가지고도 한번 평가해봤거든요. 네. 근데 역시 기업 수익에 비해서도 너무 과대평가됐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으면 유동성에 비해서도 과대평가됐고. 근데 요새 이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예. 불과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그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 가지고 예예.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예. 실제로 지난 거 6월에서 9월 사이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어요. 제가 말씀드린 장단기 금리는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이 3년짜리 3개월짜리 저 국채 수익률 차이인데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 가지고 수익률 곡선이 저 우하향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라고 그랬었죠. 예. 근데 예. 이게 또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다시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것은 요새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경기가 회복된다는 건데. 예, 예. 그래서 저 과거를 찾아봤더니 뭐 이렇게 역전됐다가 정상화됐다가 또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블룸버그 한 기사를 보니까 네.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이게 다시 역전될 것이다. 예. 요즘도 내년 금리는 더 많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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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근에 금리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 우상향했는데 과연 이게 그대로 계속 갈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거를 좀 말해 줄 거예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쯤인가요? 미국 고용 지표가 발표되죠. 네. 11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뭐 컨센서스가 한 18만 3천 명 정도 고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제 그 ADB라고 민간 고용 뭐 전문가들 예상이 한 13만 5천 개였는데 실제로는 3만 개도 증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고용 지표가 아마 이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그랬다는 말씀입니까? 예예. 예. 고용 지표가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예, 저는 13만 18만 3천 개가 지금 컨센서스인데요. 예. 예, 그 정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걸 근데 어떻게 보통 알아요? 그거는 특히 태평양 건너에 계신데 예, 저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저 미국의 경제 지표 모든 경제 지표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놨거든요. 아, 예, 그런 저런 변수 대입하면 네, 아 그걸 예, 따르면 그걸 덜 나온다. 예, 그걸 계속 업데이트하고 개선시켜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다 보면 예전에는 맞던 그 엔진이 말씀하신 어떤 함수에 넣는 걸 텐데 예. 그 모델이라는 예. 게 요즘은 잘 안 맞기도 해요 아니면 아, 안 맞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 그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인 파악을 하시고 예. 싶을 텐데 예. 그렇죠. 그래서 안 맞을 때마다 모델을 다시 그 수정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아. 제가 뭐 계속 오래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예측한 것을 좀 반성해 보면 틀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보통 좀 앞서갔었어요. 결국은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2007년 12월에 미국 경기 정점이었고 본격적인 위기는 2008년 8월에 왔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대개 한 1년 예. 정도 앞서서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한 보다 미국 주가가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는데요.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경제 변수, 기업 수익, 유동성의 변수도 미국 주가가 너무 앞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계속 늘리기보다는 오를 때마다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요새 저 연기금 같은 데 가보면은 좀 올해 수익률 너무 좋습니다. 비중 그 말 안 듣고 비중 안 줄였군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별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런데 아. 제가 예를 들어서 사학연구 같은 데도 자문위원 하고 있는데 올해 그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한 17%거든요. 예. 그런데 11월 말까지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29%나 돼요. 국민연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 비중을 많이 굉장히 많이 늘려놨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전체 운용 자산 중에서 해외 주식 비중이 6% 정도 됐는데요. 네. 올 8월 통계 보니까 21%나 되거든요. 국내에는 17%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은 뭐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상수 혁자해가지고 그 돈이 해외 직접 투자 그다음에 증권 투자로 나갔는데요. 그돈 가지고 막 사학연금 국민연금들이 해외 주식 투자해가지고 채권 투자해가지고 특히 주식 투자에 돈을 많이 벌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29%라는 수익률을 생각하면서 이게 지속될 수 있는 수익률인가.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좀 미리서 줄이라고 말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 지속되는 원인이 뭔지 파악이 돼야 아, 곧 사라지는 원인이겠구나. 아니면 예. 야, 이 원인은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예.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이 저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확장국면 보이니까 뭐 126개월이죠. 네. 역사상 미국 경제 확장국면이 이전에 길었던 것은 1990년대 정보통신혁명 때 120개월이었거든요. 예. 지금 126개월 역사상 가장 긴 확장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과거의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우리 인류는 새끼 먹었잖아요. 예. 새끼 먹고 하루에 8시간쯤 자고.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예. 그런 과거를 기반으로 올해를 설명하는 게 꽤 합리적인 것 같긴 한데 예. 뭔가 그게 바뀐 거 아닐까? 그런 예. 어떤 룰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경기가 확장이지 예. 그중에서 뭔가 고민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유동성의 힘이다. 예. 내지는 대한 부재다. 예. 지금 어디 유럽에 투자하겠니? 예. 일본이 괜찮니? 중국 불안하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 중심으로 다 돈이 거기로 가니까 예. 오래오래 오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끄덕거려지면 좀 더 오래 갈 걸로도 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오래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과연 여기서가 더 지속될 것인가? 아. 예, 저는 요새 그 미국 경제를 보면서 가장 그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뭐 미국 산업생산 이런 월간 지표도 되지만 미국의 생산성이에요. 미국의 생산성. 예. 예. 예, 미국의 생산성이 1980년대 연평균 1.5% 증가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90년대 정보통신혁명 때는 연평균 2.5% 성장했어요. 그런데 2008년 이후 지금 생산성이 1.3%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 예.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저는 질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데 그동안 통화정책, 과감한 재정정책 때문에 이게 경기 확장 국면이 조금 더 이어졌다. 네. 근데 그 한계가 이제 서서히 이거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 미국 경제가 조만간 뭐 저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정점을 치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미국의 경기에 선행하는 변수들 별로 전부 안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네. 이게 올해 9월부터 지금 11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산업생산 증가세 둔화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 그 제조업 재고일 지수 보면요. 좀 상대적으로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상당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재정의 힘으로 막고 있다. 예. 그리고 금리를 낮춰놔서 예, 시중 유동성이 예, 풍부하니까 예. 위기가 안 오는 것이다. 예. 그리고 올해 들어서 또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조금 더 버티고 있다. 예, 과거 이제 주가하고 경기 사이클을 보면요, 주가가 경기에 1에서 7개월 정도 선행했었습니다. 네. 경기 정점이에요. 주가 정점이. 그럼 경기 정점보다 한 두세 달 전부터 주가는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예. 것이죠? 예. 예. 뭐 1개월에서 7개월 선행, 예, 예. 7개월 네. 또 선행했거든요. 그리고 경기 정점을 치고 나서 S&P 500 기준입니다만 평균 11개월에 걸쳐서 23%나 떨어졌거든요. 특히 그 지난 2기 때는 2017년 12월이 미국 경기 정점이었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미국 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7개월에 걸쳐서 미국 S&P 500이 49%나 떨어졌었습니다. 언제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그게? 2017년 12월이 미국 경기 정점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뒤로 2008년부터 경기 나빠지고 2008년 8월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미국 금융위기 진원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2007년 12월 이후로 17개월에 걸쳐가지고 S&P 500이 무려 49%나 떨어졌다는 거죠. 알겠어요. 2007년 12월에도 경기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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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요즘 계속 보이고 예, 있다. 저는 뭐 그때 수준은 아니더라도. 예. 근데 제가 조금 더 미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린 거는 경기 정점 찍고 평균 23%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20% 이상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예. 떨어질 때는 평균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의 과거의 정점일 때는 요즘처럼 강하게 경기를 부양하려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 않았습니까? 2007년에 굉장히 강했었죠. 지금만큼? 그 이전에 예, 네. 미국 연방기금금리가 5.25%였어요.
그런데 경제가 나빠지자 0%까지 내렸고요. 그다음에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 아주 3조 달러 이상 돈을 풀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예. 통화 정책인 거고. 그리고 그때 미 연방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007년 말에 60%였어요. 예. 근데 지금 105% 근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 가감한 재정 정책을 썼는데요. 근데 문제는 다음 경제가 나빠질 때 정책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나빠지면 예. 그래서 지금 2.5에서 지금 올해 금리 세 차례 인하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내년에 0%까지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트럼프가 계속 왜 지금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금리는 마이너스인데 파울 연준 의장 너네는 지금 금리 그렇게 안 내리냐 그러는데 뭐 트럼프 알겠습니다. 대통령 뭐 이야기 없이도 그냥 스스로 경제 상황에서 0% 내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5.2에서 0%까지 내렸는데 지금 2.5에서 0%까지 내리는 과정입니다. 현재 1.5에서 1.75 수준이죠. 내릴 여지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제 주간지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요.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일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금 하원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또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하는데 부채가 높기 때문에 네. 미 하원이 승인 안 해줄 것이다. 네, 그래서 지난번 만약 경제가 나빠지면은 정책 수단이 지난번보다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것은 뭐 어떤 지표를 보통 보신다고 말씀 주셨죠? 예, 저는 저 선행지수 먼저 보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예, 섞여 있는 예, 네. 소매 판매. 예, 그다음에 저 제가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을 좀 프라빈 모델이라고 이런 통계적 모델을 아주 한번 돌려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그 12% 정도까지 올라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야, 이건 뭐 맞지 않기를 바래야 되긴 하는데, 예. 물론 투자자는 또 역방향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예, 예. 꼭 그렇게 또 바라는 건 또 한쪽만 응원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전망되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드시냐고 여쭤보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예, 저는 저 S&P 500 인버스 샀다가 지금 손에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 계속 예. 좀 어떻게 물 타고 계세요? 아니면 예, 계속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오래전부터 금 투자를 좀 늘리라 했는데 금은 올해 좀 ETF 두 배짜리 샀다가 예, 수익률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요. 아, 금은 단기로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세요? 예, 안 그래도 최종 조정이죠? 그런데 예. 이 조정 끝나고 저는 다시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예. 꽤 받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더 받아야 된다?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에 많이 올라서? 예. 예. 예 그리고 저 뭐 제 재산 다 공개하게 됐는데요. 뭐 채권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증권사에다가 그냥 맡겼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을 잘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금리 내려갈 거니까 채권 쪽에. 예, 예, 예. 그래서 채권은 제가 예, 사실 저 구체적으로 매매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알겠습니다. 증권사 랩에다가 그냥 맡겨버렸거든요. 포트폴리오만 보면 전혀 헷지를 안 하시네요. 확신인데요, 거의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이러다 상승할 걸 대비해서 뭘 좀 해치하는 게 전혀 없으신데요. 예. 근데 제가 너무 좀 최근에 한쪽으로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보건 저렇게 보건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걸 그렇다고 예. 얘기해야지 예. 또 시장이 그렇지 않게 본다고 또 다른 얘기하면 오히려 더 못 믿었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가끔 모셔서 듣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시각에 대해서 보통 다른 쪽에서 반론도 제기하고 질문도 하던데 예.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그래 저 정도는 뭔가 좀 고민해 볼 만한 변수야. 나도 저게 좀 불안하긴 해. 예, 혹시라도 내 예상이 틀린다면 아마 저것 때문일 거야 하는 예.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미국이 더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하고요. 예. 예, 미중 무역 협상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빨리 타결됐을 때 예, 그랬을 때 뭐 제 생각과 달리 주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예. 최근 미국 미중 무역 협상 보면은 예, 중국이 뭐 서비스 시장 좀 개방하고 지적 자산권 보유해주고 결국 500억 달러 정도 예, 미국 콩을 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저는 아주 거까지라고 생각해요. 아직 핵심적인 사안은 예. 접근 안 했고 예. 합의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저 미국이 중국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중국의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 교역에서 4조 8천억 달러 위험 흑자를 냈어요. 누적으로.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찾아오고 싶은 생각인데 뭐 물건만들어는 찾아올 수 없고요. 미국이 잘하는 것은 금융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저 미중 무역 전쟁의 끝은 중국의 자본시장, 금융시장 개방이다. 네. 제가 지난 9월달에 그 상해 뭐 중국 몇 군데 좀 다녀왔는데요. 상해 가면은 유럽식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건물들이 옛날에 뭐 미국 사람들 주로 유럽 유태인들이 지어놓는 금융에서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그 사람들이 다시 그 건물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중국한테는 좋은 겁니까? 아니면 두손두고 항복한 결과인 겁니까? 단기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왜요? 중국 자본시장 금융시장 개방하면 결국 자유화하는 거거든요. 네. 비정상적인 환율 특히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리가 저는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금리는 오를 것이고 예. 왜 금리가 오르죠? 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6% 내년에 5%로 떨어지지만은 지금 3-4% 금리는 너무 낮다.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금리 자유화하면서 네. 일시적으로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랐고 사실 저 97년 외환위기 때도 우리가 IMF가 우리한테 처방한 게 고금리 정책이었어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네. 금리가 높으면은 부실한 기업들이 빨리 구조조정이 되죠. 네. 예, 저는 그게 중국의 구조조정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라고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위안화는 그럼 가치가 잠깐은 일사적으로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예. 예, 그때 이제 중국 가가지고 저는 미국이 금융자산을 사가지고 네. 예, 돈을 벌 심산일 것이다. 그때 제가 늘거 주장한 거는 그때 우리도 놓치지 말고 들어가서 중국에 와서 금융으로 국부를 해야 된다. 금융으로 국부를 늘린다는 건 뭔가를 거기서 사자는 거죠? 예, 특히 중국 매수 1등 우량주를 예, 사가지고 네. 예, 저는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발을 담가봐야지 이게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중국 그 내수 ETF를 좀 사놨어요. 많이는 안 사놓고 그래서 계속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가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사놨는데요. 예. 지금 상당히 큰 폭의 손해를 봤거든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예예. 예. 그래서 그게 내년 상반기 무렵에는 굉장히 제 발이 차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이 차진다는 건 더 빠질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따뜻한 물을 좀 부어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도 안 좋을 거라고 보시는 예. 거고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과 전쟁에서 결국은 손들고 금융시장 개방할 거다. 예. 근데 중국도 지금 원래 그동안은 무역 제조 광고를 외쳤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중국 제조 20 이하로 기술 광고를 외치고 있고 결국 중국이 원하는 것은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하는 금융 강국이에요. 예.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본시장 개방 안 할 수가 없죠. 중국이 이제 그 진통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그걸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은 중국도 일부 조금씩은 하고 있잖아요. 단계적으로. 예. 마음에는 성에는 안 찹니다만. 예. 그럴 때마다 말씀하신 충격이 왔었나요? 예. 어. 아니 지금은 큰 충격은 안 왔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살려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예. 오를 텐데. 예, 그거는 지금 뭐 주식시장 조금 더 한도 넓혀지고 그런 거죠. 예,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금융시장 자유화거든요. 중국 자본시장 자유화. 그 말은 금리를 시장 금리로 통제를 해야 될 거고. 예. 그 다음에 위안화도 지금. 알겠습니다. 매일 그 목표환율 정해주고 거기서 상하 지금 뭐 1-2% 변하게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출렁임이 올 예. 것이다. 예. 예. 중국은 요즘 미국과 싸우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아니면 내재적인 리스크가 있습니까? 좀 내재적인 리스크가 더 크죠. 그러니까 2007년.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2008년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예. 중국은 9% 성장했어요. 2009년. 그다음 2010년에 10.6%나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장 내용을 보면은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네. 고정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 그 당시 세계 평균 22%였는데요. 중국은 48%까지 가거든요. 이게 투자해가지고 9% 10% 성장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기업 생산 능력을 늘려놨는데요. 이제 물건이 안 팔리고 그러니까 기업이 부실해서 돈을 빌려준 은행까지 부실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중국은 워낙 큰 나라니까 코끼리 뭐 장님 만지시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 매출이 줄어드는 걸 견뎠는데 이익이 줄어드니까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저 고용 탄력성이 저는 우리나라보다 좁다는 걸 거기서 보고 왔는데요. 거기는 그 퇴직금이 없더라고요.
중국이 예, 종업원 해고시킬 때 쉽다는 겁니까? 예, 어. 그냥 개별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나가. 예. 옛날에는 잘 나갔대요.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데 요새는 잘 안 나간다는 겁니다. 어. 예, 그리고 중국 그 기업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사람 뽑기가 어려웠었대요. 네. 그 일자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사람 뽑기가 많이 쉬워졌다. 그만큼 중국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어렵다는 거네요. 예, 결국 예. 기업은행 부실을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예상적인 것은 지금 투자가 안 되면 수출이라 증가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죠. 그런데 역시 저 중국의 젊은이 들어와서 좀 이야기해봤습니다만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시진핑을 더 지지하더라고요. 어, 그건 그렇겠죠. 예, 한번 싸워봐라. 예, 예. 애국심. 예, 애국심 때문에 원래 20, 30대 젊은이들이 시진핑을 더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우리도 뭐 일본하고 싸울 때 비슷한 증상 예, 현상이 예, 예. 뭐 일본도 그럴 거고요. 예. 어느 나라든. 중국에서는 불안한 게 그럼 부채 아니면 뭐 뭡니까? 예, 부채죠. 부채가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예, GDP 대비 지금 기업 부채가 GDP 대비 155% 한때 160%가 넘었어요. 부실 기업에도 계속 부채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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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고민이 그거죠. 지금 경기가 나빠지니까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어야 되고 기업 구조조정 돼야 하는데 두 개가 양립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 결국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뭐 거의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게 인도거든요. 인도? 예. 네. 최근에 제가 맥킨지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97년 아시아 2기 같지 않습니까? 뭐 태국,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였는데요. 예,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시아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그 진원지는 인도하고 중국일 것이다. 네. 예, 중국 기업 부실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도 기업 수익성이 맥킨지 보고서니까 오히려 더 나쁩니다. 수익성이 나쁘다? 예. 그러니까 맥킨지가 기준을 뭐로 했냐면 이자 보상 비율이 1.5 미만인 기업이 25% 이상이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 말은 인도도 지금 기업들을 빚으로 버티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예. 인도 1.5 이자 보상 비율이 미만인 기업이 무려 43%나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97년에 외환위 그때 단자회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이런 회사들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장기 대출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인도 금융회사들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가요. 맥킨지 보고서 내용입니다. 단기 자금 조달과 장기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금융회사들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기업들이야 뭐 처음에 투자하다 보면 적자도 나지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외환위기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 문제는 인구 구조가 좋다, 장기적으로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저 인도 경제 아주 좋게 보는데요. 단기적으로 인도도 그런 기업 구조조정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런데 97년 외환위기는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 위기였어요. 근데 이번 위기가 중국에서 맥킨지 보고서처럼 온다면은 그거는 정말 큰 충격이죠. 그런데 그거를 저 맥킨지가 세 가지 트리거를 잡아놨습니다. 첫 번째 트리거가 뭐냐면은 금리가 오를 경우 그러면 기업들 이자 저 부담이 늘어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근데 금리가 오르려가지고 그거는 제 가능성이 낮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산 가격에 버블이 발생했는데 여러 자산 가격에 그게 꺼지면서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면 중국 인도 기업들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기업들 부채 많고 위험하고 개혁해야 된다는 말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 말만 들어서는 당장 언제 터져도 할 말 없을 만큼 친구들 뭐 숨이 찼겠구나 싶었는데 아직 별일 없이 계속 끌어오잖아요. 그 말은 뭔가 그거를 지탱하는 엔진이나 힘이 있다는 뜻인데 그게 아마 중국 당국의 의지겠죠 그냥? 국영은행이 국영기업한테 지원한다는데 그거 뭐 계속 돌리면 그만이지 왜 폭탄을 터뜨리겠니? 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뭐 해세코끼리 해세코뿔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위험이 오고 있는데 무시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그 공산당 관리들을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람 공산당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금융감독원 당국자들이
우리나라가 금융에 있어서도 뭐 여러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저 우리나라 한 사람이 그 옛날 이야기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88년까지 우리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89년 4월 7일 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막 시위도 하고 증권사 찾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그 우리나라 정부 조치가 한국을 통해 가지고 2조 7천억 돈 찍어내 가지고 세계 투신사한테 주식을 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주가 아마 2, 3일 오르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중국이 그런 것을 우리한테 다 배우고 갔다는 겁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자기들도 깨달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그 사이가 자본주의든 뭐 시장주의든 공산주의, 사회주의든 큰 흐름은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도 계속할 수는 없는 일이라는. 예, 한 번은 구조조정하고 예,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구조조정의 방식이 그럼 그 회사, 그 국영회사 어딘가 제대로 생산성 발휘 못하는 곳은 문을 닫게 하고 예. 공장 해체하고 그렇죠. 거기 있는 근로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말고는 예. 즉 예를 들면 그동안 부채 만들라고 고생했지 부채 탕감. 예. 그래서는 그건 정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계속 비효율이 남아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죠. 아. 예. 예, 은행들도 좀 너무 많거든요. 예. 예. 그게 안 없어지면 뭔가 생산성 있는 기업이 탄생을 못할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위기를 끝내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그 내실이 있는 나라로 바뀌리라고 생각해요. 왜요? 구조조정 끝나고 나면요. 어느 나라나 그렇죠. 구조조정 잘 끝내면 예. 다 예. 좋아지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97년에 한 얘기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 주가로 보면 5천에서 아 500에서 1천 사이 왔다 갔다 했다가 IMF 끝나고 구조조정 했다고 안정성장 들었었다고 주가가 1000을 돌파해 2000 넘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저는 앞으로 그런 국면이 중국에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그 시기가 저는 뭐 점점 가까워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그때 우리가 중국 가서 금융으로 국부를 일해야 된다. 그 시기도 생각보다는 길어지고 있습니까? 교수님 생각보다는. 제가 내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책 몇 권 그냥 냈습니다. 시나리오를 예. 해가지고. 아, 그 이전에도 예. 올해나 작년은 아니었을 거고 내년일 예, 내년이라고 것이다. 내년이라고. 예. 왜요? 왜? 그래서 그거는 뭐. 아, 느낌. 예, 느낌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 책을 내면서 출판사에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봐라. 그래서 뭐 이제 작년에 그 책을 내면서 올 4월 달에 예, 중국이 아니 미국이 중국을 한일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 있는데 8월에 지정했었거든요. 중국의 그 내재적인 위기는 예. 영원히 계속 안 터뜨리고 갈 수는 없지만 예. 중국 당국의 의지에 따라서는 꽤 이연시킬 수도 있죠. 예, 이연시킬 수도 있긴 있는데 예. 예, 그게 지금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적되고 있다는 누적되고 거죠. 있으니까 부담스럽긴 하고 그게 결국 경제 성장률 예. 저하로 나타날 텐데 예. 예. 그래도 그걸 폭발시키는 거에 따른 그게 감당이 돼야 폭발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일 좋기로는 경기가 좋아질 때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제가 그래도 조금 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1인당 GNI가 $9,850였고요. 예.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만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더라도 소비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줄 힘이 서서히 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달러가 넘어서면서. 예. 예, 그래서 뭐 중국 경제가 저는 아주 나빠지지는 않고요. 예, 그동안 뭐 10%, 6%, 올해 6%대 성장합니다만 내년에는 그 4, 5% 이 정도도 지금 세계 경제 전체 성장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중국의 은행들은 괜찮아요? 요즘 그런 이야기도 슬슬 들리는 것 같아서. 같은 맥락이죠? 예. 은행들이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부실 기업에 예. 돈 많이 빌려줬으면. 그 얘기죠. 뭐, 예. 뭐 안유아 박사 뭐 여기 나오셨습니다. 네. 그분은 누구보다도 저보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분 이야기 따르니까 한 555개 정도 은행이 네. 굉장히 부실해졌다. 그렇겠어요. 당연히 네. 구조조정 안 했으니까 부채는 쌓여가면서 돌려막기 하고 있을 예. 거고 예. 예. 그거를 돌려막는 부실 채권으로 분류하면 예. 은행도 부실한 거고. 예. 지금 은행 부실 여신 비율이 상업은행 기준으로 한 1.81% 통계는 예. 낮기는 낮거든요. 그렇긴 한데 저는 예. 그런 설명에 대해서 당연히 나쁘다. 나쁜데 예. 예. 예를 들면 제 건강도 꼭 좋기만 하겠습니까? 예. 나쁜데
그렇다고 다음 주에 너 죽어 이러면 에이 그건 아니잖아요 예. 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꽤 버틸 수 있을 텐데 예. 그 시점을 맞추는 건 어려운데 예. 우리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정말 턱 밑까지 온 건지 아니면 아이 진짜 이러시면 오래 못 가십니다라는 정도인지 예. 저는 뭐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박했다는 뜻이네요. 예, 예, 거의 예. 이런 내년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예, 내년은 변동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년에 흔들리면 예. 그게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죠. 그럼 트럼프가 그거를 용인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타이밍을 조절할 수는 있다면. 예. 트럼프는 조금 지연시키려고 그러겠죠. 선거 이후까지. 그럴 거고 시진핑도 예. 지연되기를 원할 거고. 예, 예. 두 나라가 지연되기를 원하는 폭탄이 과연 터질까 싶어서요. 근데 저는 미국 먼저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경기 정점이 예, 조만간 도달할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또 중국에도 그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군요. 예, 결국 예, 사실 저 2009년 미국의 위기가 발생하죠.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했지만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건 중국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예. 우리는 중국 때문에 큰 어려움을 우리 중국 의존도가 수출 의존도가 뭐 27%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그런데 내년에는 좋아질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면 예. 이 올해죠. 올해 중국하고 미국이 그렇게 싸웠는데 피해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 내년에는 더 흔들릴 거라면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당연히 저 부동산도 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예. 안 그래도 미국 중국 얘기 떠나서 이미 상승률이 꺾이고 있는데 예.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 우리 주가 보면 사실 2011년부터 거의 정체고요. 예. 2017년 한 해 올랐지 않습니까? 그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장기업 영업이익 두 기업이 48% 차지하면서.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증권회사 자료 보니까 현재 주가 지수가 2,100 안팎인데 두 회사를 제외하면 1,730으로 지금 그려놨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그 사실 다른 종목들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올해도 그 세계 평균 주가 보면 MSCI 한 어제까지 보니까 19% 정도 올랐거든요. 예. 미국, 독일 주가 뭐 24% 오르고 뭐 중국, 인도 다 올랐는데 우리 코스닥 떨어지고 코스피는 한 1%, 2%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저는 혼자서 짧은 생각이겠습니다만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탈출하느냐는 법을 배운 게 예. 인류가 그런 방법을 배운 게 아주 최근이다. 예. 일본만 해도 지금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거품 버블이 꺼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라서 지금 예. 저지경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라든가 그렇죠. 제로금리라든가 예. 그런 처방을 쓴 게 예. 처음이다 인류가. 예. 그랬다면 그 처방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경기가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예. 상황은 예. 인류가 처음 맞는 시츄에이션이 아닌가. 예,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에 쌓여있던 이 데이터로 현재를 해석하고 예측하면 예. 그건 자꾸 당위로는 당연히 구조조정이 돼야 되고 당위로는 지금쯤 거품이 꺼질 때가 됐고 하지만 예. 그게 잘 안 나타나지 않을까? 예. 처음 먹는 약인데 예. 예. 그런 생각은 혹시 이상한 생각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MMT의 현대 화폐 이론까지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네. 아마 그것도 조만간 저는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쓸 것 같아요, 저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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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뭐 과거하고 전혀 다른 세계니까, 네. 뭐 과거 가지고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 시계열 분석, 이게 통계 분석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네. 예, 시계열 분석은 과학이고 예술이다. 그러니까 시계열 분석할 때 기본 통계 뭐 T값, R값 뭐 이런 걸 다 맞아야 되죠. 네. 예, 그런데 이 같은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뭐 2000년부터 사용했느냐, 2009년부터 사용했느냐 모델은 같은데도 방향이 전혀 달라져 버리거든요. 예, 그랬을 때 데이터를 2000년부터 분석해야 될 것인가, 2008년부터 분석할까? 이거는 저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 통찰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제가 과거 통계를 분석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하고 제가 가장 상관계수가 높은 건 다 찾아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우리나라의 일평균 수출 금액과 네. 금액? 금액은 계속 늘어날 텐데요. 네. 아니요. 계속 이렇게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수출 금액이 수출액이 네. 맞아 늘지 않고 네. 있어요. 아, 그게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그거하고 우리나라 주가도 비슷하다. 네, 0.9. 예. 그래서 이거를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내년을 한번 예측해 본 거거든요. 내년에도 별로 안 좋게 나와요. 수출이. 예. 뭐 갑자기 반도체 가격 급등하지 않는 한 안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냥 우리 주가가 또 계속 제자리 걸음이 있구나. 그러다가 또 변동폭은 미국 같은 데 충격이 한번 중국에서 오면은 더 위험할 것이다.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구나. 알겠어요. 혹시 그 교수님 말씀이 맞거나 아니면 틀리거나 예. 어느 상황에서도 꽃놀이패가 되는 그런 자산은 없습니까? 어떤 질문이냐면 예전에 그 유럽에서 브렉시트 가능성과 관련한 그런 이제 핫 이슈가 있을 때 예. 조지 소로스가 예. 도이치뱅크 주식을 그때가 아마 풋옵션이었나요? 예. 샀다고 들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브렉시트가 결정이 나면 위기감이 발동해서 도이치뱅크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고 유럽의 예. 대표 은행이니까 예. 그러면서 수익이 커다랗게 나는 거고 예. 별일 없이 브렉시트 안 하기로 한다고 해서 갑자기 도이치뱅크 주가가 크게 급등할 일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 이 상황에서는 큰 리스크 없이 어느 쪽이든지 돈 벌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묘한 자산을 찾았다는 생각을 뒤늦게 했거든요. 예, 예. 그런 거 없을까요? 예. 예를 들면 혹시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의 아파트라는 예. 게 일부 자산가들에게는 예. 한국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망치더라도 그럼 저기는 살아남을 거거나 저쪽으로 몰릴 거고 예. 좋으면 또 좋은 대로 유동성으로 모을 거고 예. 저쪽에다 파킹이 놔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그건 잘못된 생각일까라는 예, 뭐 질문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경제가 저성장으로 어려울수록 차별화는 더 심화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려울 때는 저는 같이 떨어지더라. 과거에는 그랬다는 예, 거죠. 예, 과거에도 예, 예. 같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저는 저 사실 저 지금은 뭐 금리가 낮지만은 1.5% 금리 받더라도 예, 현금성 이거 자산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된다. 네. 근데 아까는 저는 위험성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자산가에 하락하는데도 좀 많이 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은 전부 올라가는 데다 대부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직장 다니면서 월급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다음에 주식 사면 주식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네. 있죠. 그다음에 집값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죠. 모든 게 거의 다 올라가는 데다 지금 걸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 리스크가 지금 있는 시기니까. 네.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산에도 투자해야 된다.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금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 국채라는 겁니다. 금 국채는 안전하니까. 예. 그리고 금리는 더 내려갈 것이니 예. 채권이니까 예, 오른다. 채권, 예. 금도 안전하니까. 예. 그리고 예, 저는 좀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금은 그 달러로 표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 떨어지면 금은 뭐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어때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만큼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예. 그건 정말 추락인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빠져서는 달러가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냥 굉장히 나빠지면 일시적으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데요. 근데 장기적인 그렇죠. 추세. 달러 추세를 보면은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예. 저는 한마디로 미국 경제사는 달러 가치 하락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인데요.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도 24%로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2000년에 31%에서 지금 24%로 줄어들었고요. 예. 최근에 IMF가 2024년까지 그 전망해놨는데 미국 비중 계속 낮아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미국 비중 축소고 달러 가치 약세를 포함한 것이다. 예, 그리고 뭐 극단적인 전망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있는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 네. 많이 생각해 볼 책이 뭐예요? 그 맥코이라는 예, 역사가 네. 유명한 역사가인데요. 대전환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책 보면은
2030년대 가가지고 미국 제국주의가 끝나고 달러 기축통화 역할이 끝날 것이다. 네. 좀 극단적인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분이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30년 가면은 지금 미국 GDP보다 중국 GDP가 시장 가격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예. 제가 전망해도 중국 경제 한 5% 성장, 미국이 2% 성장하더라도 2030년 가면 중국 GDP가 미국 GDP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PPP 안 하더라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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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P는 이미 추월했고 넘어졌고요.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저 아까 미국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과 과학 기술 이공계를 공부하는 미국은 계속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전의 빌미일 것이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저 한 3년간 세계 특허 건수를 보니까 중국이 4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달러 기축통화 역할도 논의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1974년에 저 사우디가 원유 수입을 달러로 하면서 네. 정하면서 달러가 완전히 기축통화로 정착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저기 가장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고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앞으로 그거를 이안화를 주고 수입하겠다는 것이죠. 음흠. 근데 상대국이 그걸 위안화를 받아줄 것인가 이거는 문제입니다만은 예. 네. 뭐 미국이 뭐라고만 안 하면 할 만한 무역은 꽤 있죠. 근데 아직은 세계가 좀 미국 눈치 보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지금 뭐 많이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꽤 오늘 많이 다 드렸는데 오늘 저희 같이 실시간 채팅창에서 같이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역시 교수님은 야 저는 어쨌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같이 들어보고 판단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내릴 수 있게 다만 어떤 의견이든지 어떤 논리인지를 명확하게 다 전달해 주시면 할 텐데 꽤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저는 기쁩니다. 금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계세요? 실물? 아니 저는 저 실물을 살려면은 저 부가세 10%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 또 수수료를 또 많이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물을 살 때 장점은 나중에 상속했을 때 세금 안 내고 상속해 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많이 저는, 공부하셨네요. 네. 예. 그다음에 금 선물 시장 활용할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금 펀드도 있고요. 예. 근데 제가 하는 것은 금 ETF입니다. 금 ETF? 예. 두 배짜리가 있거든요. 아, 네. 그때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네, 두 배 하려니까 레버리지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작년 말부터 올 뭐 많이 사놨다가 뭐 온수당 $1,500 넘을 때 많이 좀 줄여놨거든요. 예. 근데 다시 그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 끝나고 저는 다시 오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점은 어디쯤 오십니까? 예, 지난번에 아마 온수당 $1,700 예. 넘었는데요. 저는 예. 이번에는 그 훨씬 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2,00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던 그 상황이 벌어지면 예. 탈출할 수 있는 자산이 그거밖에 없죠. 예, 그렇죠. 그렇죠. 저는 과연 안전할까 싶기는 해요. 그 금이 뭐라고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중국 중앙은행이 지금 금을 사고 있거든요. 우리 인류가 뭔가 탈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들 하니까 그게 예. 금인 거죠. 예, 그게. 예, 그렇습니다. 은은 혹시 안 좋습니까? 은은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합니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 두 배 레버리지도 하는데요, 뭐. 저 산업 수요재가 되니까. 네. 그 저 경기가 좋을 때면 금값보다 은이 더 오를 수가 있고요. 아, 근데 경기가 나쁘면은 은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죠. 아, 오히려 그래서. 예, 은은 저 변동성이 금보다 더 심하거든요. 헤지용 자산하고는 확실히 예, 좀 다르다. 그래서 좀 리스크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금보다는 은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저는 네. 리스크가 너무 좀 더 높기 때문에 김 교수님 생각이라면 S&P 인버스나 금을 사두고 위기를 대비하고 있다가 예. 그 위기가 와서 그 자산이 부풀어 나가면 적당한 시기에 현금화해서 예. 중국의 위기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면 그 동네에 저렴한 자산을 예. 산다. 예. 그게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예.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예, 거죠. 뭐, 예. 뭐 제 시나리오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중국에 대해서 계속 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도 오랜만에 모셔서
이런저런 말씀 들어봤는데요. 잘 맞기를 기대해야 되는 건지 다음번에 또 오실 때도 또 틀리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기대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지혜 한 조각 주신 것 같아서 저희는 고맙습니다. 예, 잘 배우고 또 잘 대응해야 되겠죠. 예. 자, 퇴근길 페이지 2 7시 16분 지나고 있는데 혹시 서울 광화문에서 반경 10km 내에 계신 분들은 광화문 교보문고 23층으로 가시면 저희 김프로님과 김일구, 김한진 박사님이 쓰신 책을 기반으로 한 강연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 갈 때 좀 이거 저 홍보 좀 열심히 잘해줘 하고 프로가 갔어요. 자, 주말 잘 쉬시고요. 저희는 또 오늘 아침 페이지 2에서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김일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